가수 혜은이가 공황장애를 털어놨다. 혜은이는 지난 9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오은영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국민 최고의 가수 혜은이가 등장, 어느덧 48년 차 베테랑 가수가 된 그는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강박이 있었다며 역시 혜은이는 달라, 이 소리를 듣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색 잡히거나 흉 잡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고 고백했다. 또한 주위에서는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아도 될 텐데 왜 자기 자신을 볶으면서 사냐고 한다. 아이 들고 세월이 흐르니 혜은이도 늙는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은영은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기에 이해는 된다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을 거라 했다. 가수로 타인의 시선은 숙명이지만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혜은이는 방송을 할 때면 죽을 것 같은 불안감에 스트레스성 급공황장애를 겪는다. 정신과 진료에 편견이 있던 시절이 있어 죽음에 대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다고 고백하며 제대로 치료받기 시작한 건 3년 정도 됐다고 밝혔다. 오은영은 인터뷰할 때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며 완벽함을 추구하며 과도하게 긴장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긴장하게 된 이유를 묻자 혜은이는 살아오며 겪은 경험이 있어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땐 당시 동료들과 대화도 불가한 시절이라 외톨이로 지냈다며 혼자 책을 봐도 건방지게 책을 본다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또 온영은 혜은이에게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다며 이혼에 대해선 자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검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혼의 상처에 대해 고개를 끄덕인 혜은이는 자책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제가 명쾌한 답을 드리기 어렵다. 그 감정을 어떻다고 표현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말을 잇기 어려워했다. 앞서 혜은이는 1990년 배우 김동연과 결혼했지만 2020년 이혼했다. 김동연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200억의 빚을 대신 갚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널A 예능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0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고민을 함께 풀어가보는 국민 멘토 오은영의 전국민 멘탈 케어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